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행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가워요. 가을 맞이 첫 여행을 청아기 살았다는 공기 좋고 신비로운 청학동 삼성궁을 다녀왔습니다. 해고의 신비로운 과거로의 여행 준비되셨나요? 이 관문을 통해 청학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로 5분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입구 바로 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먼저 먹기로 했는데요. 건물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황토방이 매우 예뻐요. 정자도 두 개로 만들어진 게 특이하고 귀엽네요. 산채 비빔밥과 야채전을 시켰어요. 산채 나물 향이 좋고 맛있어요. 맛있는 멸치볶음이에요. 야채전이 바삭해요. 예쁘고 정겨운 황토집. 이런 집 꼭 지어야겠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서당인가 본데 전통을 이어가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7,000원 입장권 사서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요. 입구에서 보니 규모도 작아 보이고 실망스러웠는데요. 청학을 상징하는 파란 지붕 건물이 삼성궁인 줄 알고 별로 볼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시원한 폭포를 보니 명지에 자리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날아가는 물체를 돌에 조각한 게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여기부터 돌 관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이 돌 조각상이라 마음에 들어요. 청학신이 입에 구슬을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각 기술이 점점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볼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일단 표시한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삼성궁 표시가 있는 걸 보니 청학 건물이 삼성궁이 아니라 일단 기대가 되네요. 청학 건물은 박물관이었답니다. 시원한 폭포가 다시 보이네요. 건담길로 들어서니 묘신지문이 나오며 신비의 세계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학소대 정자입니다. 문을 통과하니 돌에 주자하게 새겨져 있고 청룡의 형상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신 지문을 통과합니다. 마고성으로 가는 길에 오신 지문이 나와 들어갔어요. 바닥 그림자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니 천장에 태초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벽화처럼 신비롭게 그려져 있네요. 태초에는 그림처럼 신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했다죠. 이 계단은 통바위를 깎아 만든 게 정말 멋집니다. 이제 높이 쌓은 돌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신 지문입니다. 이번엔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슴 형상의 장군이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이때까진 돌담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바다도 아닌데 배가 나와서 이상했어요.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옥빛 연못에 입이 벌어졌답니다. 연못 주변에 쌓은 돌 성벽 중간 사이사이에 뚫린 창을 만들어 석인으로 수호신 한 분씩 배치를 했네요. 연못 주변에 줄지어 우뚝 서 있는 돌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옥색 물빛은 신비로움을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감격하고 행복해서 셀카 찍으며 실컷 놀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고성으로 인류의 시조를 모신 곳이고 삼성궁은 배달의 민족 시조인 삼성을 모신 곳이에요. 이 공원은 한풀 선사가 수자들과 수련하며 40년 이상 돌을 하나씩 직접 쌓아 올린 탑이 1500개가 넘는데요. 옛 소도를 복원하기 위해 총 3333개를 쌓아 올릴 계획으로 지금도 직접 돌을 쌓고 계시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물을 가져와 합수까지 시켰대요. 이곳을 개인이 가꾼 것도 놀라운데 개인이 지은 공원으론 세계에서 가장 크답니다. 이곳 삼성궁은 한풀선사 아래 신선도를 수행하는 구도자들의 마을이며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실현하고자 지도하고 수행한답니다. 이곳이 삼각노화 지붕으로 된 삼신궁으로 기도나 제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마고성 중턱에서 신비로운 연못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제 검단길을 따라가 봅니다. 넓고 아름다운 공터가 나오네요. 큰 행사 때 아마도 이곳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 의식을 치르는 일부 공간이겠죠. 길게 이어지는 돌담벽 사이사이에 돌로 만든 각각 다른 얼굴 형상이 놓여 있어요.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이 많은 돌들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고성입니다. 다 본 줄 알았는데 이제 삼성궁 가는 표시가 있네요. 끝없이 쌓인 돌탑 아래 신령님들 돌상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 걷는 게 지쳤지만 삼성궁 안 볼 수 없어서 땀 흘리며 고개를 넘어갑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게 완성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이 목조 건물은 오래돼 보이네요. 이곳은 어화정으로 한풀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신선도를 지도하는 곳입니다. 저도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위를 조각해서 계단을 만들고 형상들도 아름답게 새겨 넣었어요. 이건 예술이고 만드신 분은 동양의 미켈란젤로입니다. 돌 계단이 공중에 떠 있어요. 조형물도 이젠 맷돌과 기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드디어 삼성궁 건국전이 보입니다. 배달결의 민족 성전에 참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봤으면 싶네요. 이 삼성궁 건국전에 삼성이신 환인, 환웅, 단군을 모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이화세계. 성전을 오르는 선명한 용과 꽃이 새겨진 신성한 돌계단, 문에 새겨진 문양들, 앞으로 쌓은 양을 더 쌓아 3333개의 솥대를 완성할 때는 얼마나 멋진 삼성궁으로 변해 있을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
하산할 때 두 사람 중 하얀 한복 입으신 한 분이 돌을 매만지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는데 이날도 한풀 상사님이 돌을 쌓고 계셨을 겁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최첨단 시대에 옛 소중한 역사를 잊지 않고 지켜가며 전수하시는데 평생을 헌신하시는 한풀 선사님께 무한한 경외심을 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